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.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.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보도에 강효진 기자입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. 올 들어 기준금리는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된 뒤 두 달 연속 동결돼 연 2.75%를 유지했습니다. 금리 동결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국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3분기 0.1% 성장에 그친 우리 경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또 설비투자 같은 거는 플러스였다가 그것이 이제 다시 또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더 나빠진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상당히 빠른 회복이 올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김 총재는 지난 10월 소비와 건설 투자 등이 마이너스였지만 11월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며 더 이상의 성장률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올 3분기까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탓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.4%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어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매우 주시해서 24시간 비상체제를 당분간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한국은행은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을 회복하면서 향후 국내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강효진입니다.